내 꿈은 너무 막막해. 다 비웃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뭐든지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가능하니까 라고 하는 뉴트로지나의 짧지만 강렬한 캠페인 문구를 보며 꿈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저의 작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하는 저만의 극복 방법을 찾아냈고 이 방법이 단 한 분께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많은 분들께서 용기를 가지시고 자신감 있게 꿈에 다가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니까. 내가 힘들어도 어찌됐든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저의 꿈은 굉장히 단순했죠. 그런데 어쩌면 저의 단순했던 꿈이 지금 크리에이터를 하게 한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즐거운 일을 꿈으로 가진 사람들한테 사회는 그런 건 없어, 너 역시 불가능해, 그런 걸 로또 당첨보다 어려운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제가 힘들어도 즐겁고 재밌게 하고 있는 이 유튜브도 그랬어요. 단순하게 저의 그런 심플했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했던 건 아니었고 취미처럼 시작을 했지만 주변에서 아예 무관심했던 분들도 계셨고 그냥 이것 자체를 좀 우습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일 때문에 제가 하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 흥미로워요. 햇빛이 예쁘게 들 때를 기다린다든지 촬영을 위해 소품을 산다든지 나를 실제로는 모르시는 분들께서 댓글로 피드백을 주신다는 것도 흥미로웠어요. 그런 하나하나 소소한 것들이 너무너무 흥미로워요. 그래서 저는 저의 이런 흥미로운 감정을 다른 사람들이 맡게 두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 흥미로움이 아직 제 욕심은 못 채웠지만 지금의 저까지 이르게 해줬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행사에서 뷰티 크리에이터로서 경험담을 강연해줬던 일이 있었거든요. 새로 뷰티 유튜버를 꿈꾸시는 분들을 만나 뵈니까 저의 옛날 생각도 나고 또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즐거움에 대한 꿈, 그리고 즐거움은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이 있다면 뭐든 가능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영상 마지막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언제나 당당하기. 아름다운 여성은 내 자신에게 당당한 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에게 당당한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속으로 나의 좋은 점은 물론 단점도 인정한다면 당당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부족하고 힘들지만 오로지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 조금씩 조금씩 저를 인정하려고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점이든 나쁜 점이든 나를 인정하려고 한다는 건 의외로 되게 힘들어요. 결론을 낼 수 있는 생각들이 아니기도 하고 나의 콤플렉스를 인정한다는 건 되게 힘든 일이거든요. 저도 아직 진행형이라서 너무나도 힘든 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하고 나면 결론이 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짠! 저는 이런 방법으로 극복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어떤 방법으로 자신감을 찾고 계신지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해시태그와 함께 이 아래 댓글에도 극복 방법을 알려주세요. 극복 방법을 알려주신 10분께 뉴트로지나 박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의 응원으로 또 더 많은 분들이 용기와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니까.